네, 아이바니즈 기타의 그 장명성 때문에 그 리뷰 라인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어떻게 보면 참안 좋은데, 이제 색깔 이름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야죠. 네, 하여튼 8570Z 한번 보시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도 까먹는 바로 그 이름, 알만다이트 가넷 컬러. 이 뭐냐? 알만다이트 가넷이 뭐냐? 이게 바로 등축전기에 속하는 규산염 광물, 철 플러스 알루미늄 섞여 있는 철반 석유석입니다. 그 영어랑 한국말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은 저는? 뭔 소리야? 뭔 네. 소리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넷 보석 있잖아요. 그 가넷 보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파이로트라는 뭐그뭐 가넷도 있고, 뭐 알만다이트라는 가넷도 있고, 가넷의 종류인데 그중에 이제 철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간, 철광석이 좀 그래야 많이 빨개. 빨간 것 중에도 좀 진하게 빨갛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철반 석유석 알만다이트 가넷 컬러의 네, 아이바네즈의 거의 뭐 상징과도 같은 기타 중에 하나죠. RG 그렇죠. 8570Z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커스텀 칼라 빨간색이 이렇게까지 빨갛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만다이트 가넷 말고 일반적인 그냥 레드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그냥 밝은 레드들 되게 네, 많았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교영 씨가 예전에 8570Z 실제로 쓰셨을 때는 그 내추럴한 내추럴인데 색상에 약간 아, 이렇게 Z 아니었어요. 그냥 8570. 그냥 8570. 네. 제로 포인트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네. 네. 이것도 없어요. 또 뭐라 그러지? 트리. 네. 아, 라이프 오브 인레이래. 라이프 오브 트리. 라이프 아니 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 맨날 헷갈려. 라이프 오브 인레이는 뭐야? 인레이 하는 삶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야, 이게. 아, 네. 인생 그렇습니다. 조졌네. 야, 그거 한평생을 그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 저희가 10년 거의 10년 전쯤에 됐었거든요. 그때 8570Z랑 8420Z랑 같이 예. 나왔을 때 그때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8570Z를 저희가 여러 가지 색상을 다뤘습니다만, 이 중에 또 특징적인 색깔이 얼마 전에 나왔던 네, 블랙 루틸이랑 이때 또 난리 났었죠. 이거 한자로 우리가 또 이거 찾아갖고 들려드리느라 네, 크리소콜라 얘네랑 기억나시죠? 하지만 한자로 뭐였는지 기억이 절대 안 난다는 절대 거. 안 나요. 네. 그리고 홍효석이구나. 네, 또 한철규? 한철규 씨 연락 주십시오. 네, 홍규철? 이 레드 스파이널이라는 칼라가 익숙한 칼라고요. 약간 여기 아, 보시면 그냥 요 일반, 색깔이죠. 그 일반 빨간색 레드 스파이널 컬러. 그리고 이게 교영 씨가 썼었던 색이랑 조금 비슷한 네 브라이트 브라운 루틸, 그리고 퍼플 있었고요, 블랙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색상도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흑적색을 띠는 알만다이트 가넷은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애초에 레드 계열 색상 자체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단종이래요, 단종. 아예 그냥 그 사이트 가서 봐서도 우리 그때 했던 그 규석 씨들 그 그런 규석 쪽들이잖아요. 이런 거 네. 막 대철 그런 이런 거. 류의 색깔만 이제 나오고 애초에 레드 계열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 레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니, 저희가 이거 까네. 스펙 변한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색깔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아, 이거 겁니다. 노벨존이죠? 네, 노벨존이에요. 색깔 보여드리고 그냥 사운드 한번 체크하고 빨간색 끝이니까 사세요. 예, 그냥 거의 뭐 지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을 뭐 살펴보죠, 뭐. 네. 네,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칼라 값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철반 석유석이 여기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냥 레드 이 커스텀 칼라 자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서 453만 1,500원에 정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 20% 할인 적용돼서 362만 몇 5,000원이고요. 겹치려나 봐요. 그래서 속에 네. 진짜 그 보석 보면 막별 마크 보이듯이 이렇게 하고 막, 막 보여요. 예뻐요, 디자인적으로 막. 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선지, 예, 네. 선지요. 네. 김밥 메이드 인 튀김. 재팬이고요. 전장 100cm, 두께 76mm, 12플랫 뒤뜰레가 45mm고,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는 편입니다. 네, 탑에 AAA 플레임 메이플 4mm 탑이 올라가 있고요. 4mm.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그리고 넥은 제이 커스텀 슈퍼 위자드 5 피스 메이플 웬지넥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목젖 꿀단지. 있고요. 이쪽에 꿀단지 헤드 피니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드 셀렉티드 로즈우드 프레포드 트리 오브 라이프. 네, 트리 오브 인레이 아니고요. 인레이 하는 삶 아니고요. 라이프 오브 인레이 네. 아니네.
생명의 나무 인내입니다. 네. 트리오브 라이프 인내예요. 네, 그리고 43mm 너트에 430mm 지판공을 반지름으로 일반적인 400mm보다 조금 더 평평한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픽업은 뭐 거의 뭐 아이바네즈의 정체성, 그리고 디마지오의 정체성과도 같은 노벨존이죠. 네, 에어노트, 트루벨벳, 톤존. 그래서 네. 빛나는 사운드 노벨존입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엣지 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3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시스템 3 한번 보여드리죠. 오랜만에. 완벽하죠? 네. 이렇게 이걸로 돌려서 장력 맞추시고 그냥 줄이 끊어져도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은 개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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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잠시 꼬리 자르기에 능한 네. 버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8570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펙 한번 다시 쭉 살펴봤고요. 기타가 좀 막직해요. 네. 오늘 뭐 7연들보다 무거울 것 같은데? 저 66 68, 78 네, 올려볼게요. 66, 이거 이거 만약에 68. 이렇게 나가면 진짜 7연들보다 무거운 건데? 그렇죠. 오! 퍼펙! 예! 1승 퍼펙! 아, 좋아요. 아, 정말 의미 없는 퍼펙만 쌓고 있네요, 요새. 승률은 지금 뭐 규영 씨랑 꼴찌를 다투고 있는데. 네. 저랑 뭐 아직 이걸 또 이랬거든요. 네, 오늘 확실히 생각이 들었는데 저 요즘 버즈비에서 말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오면 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더. 아닌데. 아,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아까 막 얘기 막 하시는데 이렇게 그런 거 오면 저희가 더... 뭘 안 시키긴 안 시켰다 말을. 네. 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막 뭐 저만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예전에 우리가 산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산불 그 그러니까 저 오면은 두 분이 약간 신나시는 거 불질러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예 있으니까 약간 저 뭐 어디 음식점 가면 겨우 있으니까 많이 시켜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그런 거요. 네. 저 안 좋아하는 것도 막 시키고 막 이러면서. 교영 씨가 있어서 우리의 수다력이 올라가는. 네. 그 오늘 그 별 큰 산불 없이 네. 되게 아주 소소한 불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소소한 불. 확 질를까요? 이제 와서요? 저희 집에 가야죠. 아 노벨존 좋아요. 정말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톤이죠. 다른 기타 소리가 나는데? 진짜 신기하다. 기타 소리가 믹싱해갖고 마스터링까지 되었구나. 네. 마샬. 아르페지오 톤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고관계하고의 밸런스도 아주 좋고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예쁜 소리. 야, 진짜 믹스 마스터 다 된 톤. 진짜 좋다. 진짜. 아 좋아요. 노벨. 보내주게. 네. 역시 대표 모델 같아요.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진짜 좋네요. 네. 소리 잘 만든 오만 네. 색깔도 야, 그렇고 이건 뭐 정말 고급 기타가 가져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뭐 해상도와 톤의 밸런스, 그리고 뭐 개인 톤의 어떤 그 뭐 시원함이라든가 압력, 번치력, 네, 날카로움, 뭐, 와, 부드러움 진짜 좋네요. 다섯 대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네 진짜
클린턴 깜짝 놀랐고 네. 노벨존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야 좋네요 이거 진짜 좋아요 바로 지금 바디가 네. 마호가니죠? 네 와. 맞습니다 마호가니의 플레임메이플타 노벨존이 그냥 정답인가 봐요. 정답이 참 마호가니의 많죠. 마호가니의 메이플탑 메이플탑의 네, 마호가니 메이플탑의 네, 노벨존 뭐 거의 로즈우드 메이플 그렇죠. 네. 그리고 트리 오브 라이프 오브 인레이 인레이의 삶 네 그렇습니다. 야, 약간 탕수육 짜장 짬뽕 세트 같은 그런 그쵸 네. 정말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러면서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거의 뭐 이 톤이 처음 생각할 때 버릴 톤이 하나도 없는 거의 미너 같은 사운드 뭐 불에부터 껍질까지 네. 거의 뭐 보양식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샬로 시연해 볼 건데요 어떤 네. 곡 들려줄 건가요? 저희 곡 락커도 춤춰 락커도 춤춰 아 알겠습니다. 어떤 댄서블한 곡일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추셨습니까? 저는 원래 춤을 잘 추요. 예. 사실 뭐 오늘 했던 뭐 이것도 너무 좋지만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춤추기 좋았던 건 역시 I'm Broken이었던 거예요. 네. 데이 덩실덩실 춤. 그렇습니다. 어떻게 데이데이로 다 나오는지. 네, 락커도 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사운드가 정말 너무 좋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7년 사운드를 비교해야 하는 데 있어서 뭐 PC맨에서 시작해서 EMG 지나갔고 디마지오까지 갔잖아요. 그 디마지오 사운드가 이거고 같은 선생님도 그것도 보면 안 돼요. 6현도 6현인데 뭐 플래그십 하이엔드 모델의 노벨존이잖아요. 이건 아예 좀 다른 세계관으로 봐야죠.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완벽하네요. 오랜만에 또 아이바니즈 보면 완벽하다 이런 막 그런 게 다시 떠오르는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노벨존의 노벨상을. 네, 노벨존의 노벨상을. 네. 중국집의 짜장면 같은 모델.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집의 얼굴이죠. 네. 그 중국집이 잘하는 네. 얼굴. 보통 그 짬뽕을 얼굴이라고 하던데. 아, 저는 짜장면이 얼굴. 네,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타를 위해서라면 라이프 오브 인레이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네. 아주 괜찮습니다. 까짓 거 뭐 한 평생 인내 파지 뭐. 아 이거 아 정말 좋네요. 정말 충격적인 퀄리티의 RG8570Z 같이 보셨고요. 사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기타 8570Z 모델들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모델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레드 가넷 네. 기가 막히죠. 뭐 알만다이트 가넷이라는 이 철반 석유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이따 한 3시간쯤 지나면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있잖아 그 철반 그 있잖아 그 철 들어가는 그 가넷 그거 막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았던 8570Z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300이죠 300 362만 5천원이요
아, 할인 가격이?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만 원씩 내면 한 3일 남기고 살 수 있는 기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많이 비슷한데요? 네, 점수 몇 대? 6. 네, 9.9점, 8.8570. 네, 8570, 8.5. 네. 거의 저도 뭐 9점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그냥 뭐 가격이 일단 워낙 세다 보니까 8.5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무리할 만한 기타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무리해도 돼요. 네. 갖고 갈 만한, 정말 평생 갖고 갈 만한 그런 기타죠. 그 팬더 텔레캐스트 아무것도 안 달리고 440만원인데. 아, 그렇죠. 그게 기타요, 그게? 소리가 하나야. 뭘 바꾼데, 바꾼 뭐야. 그 뭐 바꿔서 뭐 할 거야 그걸? 그 바꿔서 뭐 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바꾸는 것마다 다른 기타가 튀어나오는 네, 다섯 대짜리 기타 다섯 대짜리 사운드 RG8570Z 철반 성유성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무서운 기타, 멋있는 기타 모아 모아서 교육 씨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또 출연 기타 데이데이 부탁드립니다. 데이데이. 네, 다음에 교육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동 타임스.